자, 5번.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 동그라미. 소년원에 간다. X.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 동그라미. 소년원에 간다. X. 가지 않는다. X.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게 가장 고난도 문제입니다. 이게 정답은 소년원에 갑니다. 예, 갑니다. 지금 우수수 떨어졌어. 떨어지신 분 손 들어봐. 이건 맞추면 이상합니다. 네. 맞추면 이상. 왜 이상한 거냐면, 이 문제가 사실은 함정을 만들어놨어요. 어떤 함정이냐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소년원은 형사처분이 아니에요. 그건 소년 보호처분이라고 해요.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맨 마지막 단계가 바로 소년원이에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서수경도 제가 소년원 선생님들하고 4년 동안 직무 연수를 했어요. 소년원의 주기능이 지금은 점점 교육으로 가요. 그래서 4년을 여름방학교 직무 연수, 선생님들 연수를 했는데, 제가 계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계장님, 초등학생들이 소년원에 어느 정도로 있나요? 그랬더니 소년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1년에 한두 명 들어갑니다.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님 계신가요? 네. 애들 분명히 알려주세요. 1년에 한두 명으로 그리고 증가 추세예요. 그러니까 10살도 소년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